저는 이제 제가 대변인 시절에 이해람 중사 사건이 가장 네. 기억이 났고요. 이해람 중사 사건이 이제 은폐 이제 군 검찰 군사 경찰 이게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제 은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고 네. 사건이 이관된 상태에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잖아요. 아. 구성이 돼서 이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제도는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최초의 안이 이제 사법분과위원회에서 그 평시군사법원법 폐지 안이 이제 수립이 되고 그게 이제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방부의 저항 아닌 저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법원법에서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약간 타협 아니면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아, 그게 이제 예. 이 사건을 포함해서 군대 내 사망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대전 사망 사건, 아, 저 사고라든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세 개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지된 즉시 이첩하는 걸로 민간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이것만 마무리된 거였거든요. 아. 원래는 이제 평시 군사법원법의 폐지였는데 왜 그쪽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법의 폐지냐? 네. 김경호 변호사도 같은 논리거든요. 왜 폐지냐면 이종섭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장관은 수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아. 이거를 잘못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지시를 내리면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혀 개입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장치가 중간에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해병대가 쑥대밭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완의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 거거든요. 시스템이 조건. 실질적으로 봤을 때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봐요. 아하. 하나는 외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뭐 필요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갈수 있는 사안이죠.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는. 네. 또 하나는 제도적 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제도적 개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게 평시군사법원법의 폐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법분과위원회에 있던 군인권센터장이 네. 그냥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나 이거 못한다. 아. 이런 식으로 타협할 거면 못한다 하면서 뛰쳐나가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군검찰이 위에 오더를 받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간 사법기관에 가서 회수해버리고 사건 기록. 아니, 그건 회수라고 보면 안 되고 탈취죠. 탈취. 공문이 없잖아요. 어떤 맞아요. 서로 다른 기관이 갈 때는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맞아요. 없이 공문서 없이. 이 군검찰이 탈취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 때도 왜 검찰단장이 핵심인데 가장 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고. 거기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지금 드러나는 건 이종섭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네.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인물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모든 걸 총괄합니다. 모든 연락, 그다음에 해외 출장 그래요. 갔을 때 연락, 중간 연락, 그다음에 장관이 야 텔레그램으로 뭐 보내 하면 이제 네. 지시사항 이행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장관을 통하는 게 아니고요. 박진희를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진희가 뭘 제출했어요? 깡통폰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공수처에다가 그렇죠. 예. 깡통폰을 제출했어요. 아, 그럼 통화 중요한 기록이라든지 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방부 검찰단을 네. 잇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유재훈이라고 보이는데요. 유재훈은 그냥 수족에 불과해요. 그냥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수족에 아. 불과하고 결국은 이 하명을 받아서 움직였던 네. 사람은 박진이거든요. 네. 박진이기 때문에 이 박진이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은폐되는 순간 모든 고리가 끊어지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 결국은 뭐냐? 이종섭은 나모르쇠. 예? 모르쇠 네. 전략으로 가버리면 이게 연결 고리가 없어요. 수없이 많이 아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백 개 이상 나올 박진이. 텐데 예.
이 박진희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 아,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박진희가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단장. 예, 네, 검찰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잖아요. 깡통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단장은 네. 회수 과정에서 어떤 오더를 아. 받았고 누구와 연락 받았고 네. 왜 이런 것들이 핵심 키거든요. 회수에 있어서는 핵심 키기 때문에 지금 핵심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심들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뭐 국정조사, 뭐 청문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최혜병 사건이 발생했어. 그러면 민주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할 건지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군사법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건지에 대한 설명. 실질적으로 평시군사법이 없어져야죠. 윤일병 사건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사법기관이 리더십의 인식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요. 판결이 달라지는 그런 것 모습을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사법제도 개혁은 어떻게 하고 정치적 네.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이는 거예요. 필요하다. 네. 앞으로 과제까지 정리해 주셨고 참 이 변호인 아까 김경호 변호사 통화도 그렇지만 입법청문회 지켜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계속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뭐 욕하면서 보게 된다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보셨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사상 초유의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죠. 네. 거부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수사기관의 그릇된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 그런 걱정이 있으면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잘못을 해서 공소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실 리 없기 때문에 네. 아주 첫 번째부터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훌륭한 모습이. 윤일병 사건 아까 잠깐 우리 국장원님도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다 그 해당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원래 사단장급 또는 뭐 이런 간부나 장성급들은 본인 부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군인답게 책임을 지고 모직캠을 당하던가 아니면 전투를 다른 쪽으로 간다던가 네. 여러 가지 많은 본인의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해 보겠다고 군인의 명예를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훈련병이 또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예. 며칠 전에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죠. 근데 그 지점이 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구속되고 했는지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고 그로 네.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군 장병이 숨을 거뒀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지점도 똑같습니다. 본인은 뭐 지도네 지시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지도 지시. 예. 분명히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요. 네. 그 부당한 지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지전이 일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병력이 급류에 휩쓸려갖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그게 무슨 책임이 되었건 간에 해당 부대의 사단장이 되었건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되었건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책임은 결국 아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변호하셨듯이 우리 이용민 대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네. 왜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만 고통받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뭐 핵심 책임자를 방금 뭐 박진희 보좌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핵심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면서 증인 선서 거부한 이 부분들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 핵심 증인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위증죄 처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포석을 법적으로 예. 하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박정훈 전 단장은 증인 선서도 했고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누가 당당하고 누가 당당하지 못하는지 여기 판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 기록도 공개가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통화 내용에 있어서 회수에 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전 신범철 차관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인상에도 나타나잖아요. 약간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완전 실수죠, 사실은. 실수다. 예, 실수고. 실수로 이제 진실이 이제 나온 것 같다. 예, 진술이 거네요? 나온 거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 청문회가 정말 훌륭했다라는 게 또 진실 앞으로 한 단계를 더 나갔잖아요. 예, 회수의 관여자가 누군지. 그렇죠. 예, 한 단계 더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신범철 전 차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표정을 보면 네. 내가 이거를 얘기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아차차 한 표정이었죠. 네. 그래서 신범철 전 차관, 저는 이제 뭐 김용민 의원이 증인 선서도 안 했으니까 증인으로도 안 부르겠다. 누구 씨 이렇게 부르시던데 네. 신범철 씨와 이종섭 씨의 모습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회수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종섭 그 씨께서 와이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이파이. 네, 통화를 하다가 와이파이가 끊겨서 통화를 더 이상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인즉슨 통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T나 KT나 LGU 플러스 이런 통화를 하는 그런 통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통화를 했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백을 본인도 모르게 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서 장경태 의원께서 짚기도 네. 했죠. 네. 와이파이로 끊기는 전화 이거는 앞으로 더 아까 말씀하신 건 진실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본인께서 키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네요. 그렇네요. 이게 이 통화 기록이 나오는 그것 말고도 그럼요. 우리가 메신저라는 그러니까, 게 보이스톡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니, 국방부에서 쓰는 거는 텔레그램 전화죠. 텔레그램 전화로. 네. 그러니까 메시지 송수신도 텔레그램을 주로 이제 이용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방, 단톡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요. 왜 그래? 왜 카카오는 안 쓰고 왜 텔레그램? 이제 보안에 쓰고. 있어서는 최고고요. 방을 폭파하거나 이러면 이 그린 파일을 제외하고 남는 게 없어요. 텍스트는 아예 남질 않고 통화 기록 자체는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래요? 많이 사용하죠. 제가 대변인 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대통령도 그때 체리따봉 보내고 그것도 텔레그램 그럼요?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체리따봉 텔레그램. 예. 사실 텔레그램 그래서 이제 있죠.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이제 통화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예.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뭐 포렌식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 거죠. 실질적으로 네네. 포렌식을 하면 비밀 대화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나오지를 않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텍스트 문자 주고받은 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걸 못 지웠지만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가 끊겨서 그러면 뭐 네. 카톡 전화는 다 통화 기록 압수수색하면 서버 압수수색하면 다 남기 때문에 텔레그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예. 야,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의 발언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제 경북청에서 연락 올 거라는 걸 대통령실에서 얹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쨌든 이 사안 회수 과정 아까 탈취라고 하셨지만은 그 과정에서 세게 개입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만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들 이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청문회는 정말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네.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해 준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청문회였다고 보는 거죠. 저는 살짝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아쉬운 점. 대단한 청문회인데 네. 국민의힘 의원님도 나오셔서 얼마나 같이 진실을 밝히고 싶으셨을까. 네, 네. 얼마나 본인들도 저 자리에서 나도 저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했어야 되는데 라고 네. 생각하셨을까라는 살짝 반어법적인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이게 진짜 입법청문회 본연의 모습을 드디어 보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진실을 하나 두고 네. 지금 뭐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보통 청문회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변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셨으면은 제 시간 드릴 테니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했겠죠. 맞아요. 어, 아주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의힘원님들도 네. 이것도 살짝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어, 본인들이 할 역할을 다 하셨다. 안 나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 많은 역할을 하셨다 생각을 함께 합니다. 하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민주당 최고위 현장 생중계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딱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 불참 의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네. 만일 참석했으면은 이제 김경호 변호사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을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내부에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네. 많대요.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맞습니다. 잘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아,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근데 목경정 의원은 여유가 있어. 행안이 대비했거든요. 운영이 대비하셨지만 국방위는 대비 못하셨죠 아직. 아 그렇죠. 아, 국방위 가서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실 이전도 그렇고 예, 예. 할 것들이 이제 국방부하고 다 연결되니까 할 것들이 많은데. 많은데 지금 일을 못 하겠고 일을 하도 지금 할 기회가 없으니까. 양복도 안 입고 오셨어요. 아, 예, 뭐 현역 국회의원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니, 평일에 지난주에 평일에 아니, 양복도 안 입고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방송에 나오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까지 또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오늘은 어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제 이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아, 막 이제 짐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제가 다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군대 쪽부터 다림질은 잘해요. 아. 잘하니까 이 다리미 판은 찾았는데 네. 다리미를 못 찾겠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9시까지 맞춰서 와야 네. 되는데 아. 용인에서 오려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예. 2시간 걸리는데 이게 좀 5분만 늦어도 이제 안 되니까 그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를 아, 이게 시간에 맞추려고. 그럼요. 아 근데 저 되게 잘 어울리시고요. 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 형 같아요, 그냥. 주변에서 보는 형 같은 친근한 느낌.